오 예스. 헬로. 안녕하세요. 어? 이거 근데 아직 안 나왔다. 오, 딱 2시. 오. 매니페스토 가보자고. 가보자고. 뭐야? 안 되네. 나 이거 실시간 보고. 근데 자 엔진분들이 좀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건 처음 아닌가? 이렇게 네 명 맞아요 처음. 오케이 인사드리죠. 원투 커넥.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예스. 예. 알수 없는 조합이죠. 저는 그 올렸잖아 2시 한다고. 맞아요. 딱 2시에 시작했어. 2시 2분 이제 2분 지금 이분 지각을 했죠. 네. 매니페스토 아 공개가 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와. 이제 D 버전 공개가 되었고 이번이 미니 3집이죠. 그렇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러 토크를 해볼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주 본론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뭐 그게 메인이긴 하지만 그냥. 그냥 얘기하러 왔고요.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이렇게 네 명 온 거는 약간 한번 처음이죠. 아니고 아 네 명 이렇게 조합은 처음이다. 그럼 맞아요. 이렇게 조합은 처음이고 약간 뭔가 개인 브이앱은 조금씩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조금의 다수 온 거는 유닛 굉장히 그렇죠. 유닛이 온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네. 한번 토크 타임을 예스. 가져보도록 합시다. 예스. 오늘 스포를 기대 중이시라는 엔진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스포 네. 하세요. 근데 지금 아 저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나온 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네.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네. 너무 하고 싶어요. 일단 컨셉부터 말해 볼까요? 컨셉부터 한번 볼까요? 오케이.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또 준비했겠지만 네. 리액션을 이제 제가 사실 니키가 이미 봤어요. 저도 다 봤습니다. 엄청 많네. 뭐야 이게? 그거 이거 그거. 어 뭐야? 어 재형 뭐야? 어 이거 예 이거 또 이게 형 라인이네. 성훈이 빼고 오 손자랑 예스 이게 뭐야? 손 이거 이런... 찌르려다가 순간 포착된 건가? 정관이죠. 간. 오, 제이크 형 잘 생겼는데. 잘 나왔어, 진짜. 아, 근데 제이크 머리색이 회색 머리 이 머리색이 너무 진짜 잘 이게 이 머리색이 너무 좋거든요. 이 색 진짜 잘 어울려. 근데 매일 바뀌어. 머리 잘 유지 빠져. 못해. 어, 저도 그게 힘들어. 제 유지가 네. 절대 안 돼요. 나는 이거 그라데이션하고 더 약간 이. 근데 이때 머리가 돼. 진짜 예뻤던 것 같아. 전날 하고 가야 되는. 근데 셋 다 약간 눈동자가 되게 잘하잖아. 눈빛이. 약간 늑대 초롱초롱 제 진짜 우리 진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딱 늑대 오 초롱초롱 밤비 밤비 예스 제 어디 있어 제 어 불만이 많은 얼굴이네 진짜 오 오오 아, 멀색이 다르네요 오. 지금 지금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미지가 너무 다르다 무슨 그러게.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서 근데 이 오렌지 색깔 어울리기 어렵지 않아 쉽지 않은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 색깔 했을 때 진짜 뭔가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진짜 많이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좋았어요. 대신한 멋이 내 잘 찍었네. 그러니까 이때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 우리가 진짜, 진짜 너무 다르네. 성훈 형이 네. 재밌게 잘 끌어줘가지고 재밌어서 자연스럽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세트도 네. 신세트 정도 진짜 재밌었어요. 네. 우리도 웃고 있나? 이거 그냥 웃다가 찍힌 거 같은데? 그냥 편한 내가 보기에는 형이 이거 갑자기 이거 애드립으로 하다가 내 애드립이 웃겨서 웃는 거 같은데
아 이때 성훈이 형이 막 그랬어요. 어우 막 코끼리 끌고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딱 그랬을 것 같아. 야 안 움직이세요. 맞아 맞아. 그래도 그거 때문에 웃겨가지고 그랬어. 맞아. 너무 웃기네. 오 뭐야 멋있는데? 오 뭐야 이거 프레첼 이 디테일 뭐야 신발에? 네. 아 붙어있어? 저때 막 프레첼 막 떨어졌어요. 막 그랬었어. 이게 맛있었는데 짭짤하마니. 어 근데 잘 맞다. 잘 나왔네. 오 PS5 입었네. PS5. 아 근데 요 사진도 조금 뭔가 누워서 찍는 그 각이기 때문에 이게 누워서인데? 네 좀 걱정을 많이 했어. 왜요? 네, 뭔가 이게 아 투 네 투톱 될까 봐. 한번 해봐요. 투톱? 안 돼요. 아, 여기도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뭔가 편안하게 뭔가 누워있는 그런 사진이 많았어. 체인 예쁘네요. 어 체인 이거 그거네요. 제 그 티셔츠랑 똑같은. 어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오. 아 네 진짜 뭔가 조금 뭔가 그런 센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저희 염색을 또 다시 해가지고 뭔가 이런 느낌을. 이거 탈색 한 거 아닌가? 네 했죠. 한 두 번 했죠 이때. 네 또 아, 이번에 너무 아팠어 진짜. 근데 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너무 나 이번이 최악이었다 진짜.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너무 좋았어요. 이미 많이 보냈어요. 아니,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힘든 만큼 이제 색깔이 예쁘니까. 그쵸 보람찬. 네, 네. 보람찬 그러한 염색. 어, 머리핀도 하고 있는지. 아동자. 헤어 그거 머리핀 이거 하고 있는지. 장난감 자동차. 오,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잘 나. 머리핀 되게 좋아 보인다 뭔가. 근데 나 나쁘지 않아. 머리 찰랑찰랑. 지금도 나쁘지 않아. 오, 이승희 형. 오, 예스. 어 트럭에서 찍은 거. 아 여기 그 컨테이너 트럭에서 찍은 거구나. 이거 어항인가? 근데 이 중앙에서 필터가 되게 노아프지. 아 이거 스파이더맨이라고 엔진분들이 했었던 거다. 맞아 맞아 맞아. 스파이더맨. 저도 이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사진. 근데 안 된다? 네 그거 저 있어요. 빅컷으로 있어? 네 저 보여줄게. 아 나중에 공개 나중에. 그래 나중에 공개. 아니 그거 이거 뭐야? 공개하기엔 너무 창피해요. 아 진짜?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 여기서만 공개해? 형 약간 멀리서? 네 멀리서 보여줄게. 차차 올게. 아, 이리 잘 나왔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있어? 계속 톡톡 하시죠. 네. 어디 있어? 그럼 일단 어, 그러면은 괜찮았네요. 오, 비슷해. 되게 잠깐만. 너무 귀엽게 나왔는데. 너무 귀엽게 나왔는데. 너 이거 시계 하나도 안 봤지? 아 너무 귀여워. 아니 트럭에서 뛰어나가셔가지고 그냥 뛰었는데 찍힌 것 같아. 야 이거 올려야 된다. 아 올려야 된다 이거. 그냥 완전 순간 부착으로 딱. 근데 얼굴이 아니 너무 귀여워. 약간 너무 귀 약간 신나게 나왔어, 나왔어. 자세도 너무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스. 오 뭐야 이 던져서 나왔네. 뭐 약간 그거 같다. 순간 부착 게임 그런 캐릭터가 멋있는데? 언제 다 나왔대? 연막 다니? 아니 연막 다 스파이 때 연막 이거야? 뭐야 방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필터가 되게 아, 이거 잘 나온 것 같아 진짜 잘 멋있어 저도 이 필터로 찍고 있어 너 다 있지 않나? 저 안 너 그래? 아, 근데 D 버전 찍어주신 감독님이 진짜 맞아 잘 어제 저희 그 더블 코리아 찍어주셨을 때랑 같은 건가? 어제 안 떴나? 그 말해 뭔지 모르시겠다. 너무 그렇게 말만 안 해도 괜찮아. 말만 안 해도 괜찮아. 너무 조심해야 돼. 테머스 때도 그 테머스 스포했을 때도 아 이렇게 셋이었죠? 네. 아 몰라. 아 그때 제가 막내지 막내지. 저는 제가 스포를 하진 않아요. 그때 노래까지 부르지 않았나? 그때 니키가 노래 불렀는데 제가 어? 이래가지고 반응을 안 하면 돼. 맞아요. 오 성공. 사실 지금도 스포하고 받아 안 하면 모르실 걸요. 다들 어? 이빨에 한 게 잘 나왔어. 이거 뭐라 하죠? 투스잼? 그럼 맞나? 맞아 투스잼. 아 투스잼. 오. 성훈이 형 이거 머리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 붙여가지고 잘 어울려요 형님. 진짜 뭔가 늑대 인간 같은. 오. 오. 다크문 그대로 반영하셨네. 어 또 말할 뻔했어. 뭐야? 뭐야? 제발. 자꾸 막 생각나. 아유 이러면 안 돼. 야, 와 진짜 잘 생겼는데 늑대 같이 나왔다. 오이, 아흥, 오, 오, 오.
근데 잘 나왔어. 머리 색 진짜 와, 예쁘다. 보셨죠? 이 방금 진짜 잘 어울려. 필터가 너무 진짜 잘 나왔어. 오, 아 이거 귀 포인트. 와, 귀 완. 이거 딱 그 찰나의 순간에 띄가 잘 찍었다. 인피니티 손. 아우, 잘 찍었네. 아, 지금이랑 머리색 좀 다르네. 인생 낙원 느낌. 다 다르네. 이거 그 세트장에서 찍은 거야? 실내 세트장. 오. 근데 이때 약간 볼살 올라왔었을 때. 뭐야? 제이. 뭐야? 제이 형. 크게 찍었네. 제이 형 애니 좋아하니까 형 인형 많이 붙여주셨네. 돈 없네. 용지 좋아하지. 선에 베이겠다 베이. 야. 야. 어, 이때 파란 머리였네. 왜 옆에? 손 누운데? 오 뭐야 뭐야. 제형 좀 비슷한데? 닮았. 아, 머리 색이 닮았네. 파란. 오, 톤이 톤이 아, 톤이 똑같아요. 아이. 아 근데 진짜. 야, 이거 잘 찍어. 건지다 건지. 제이 교정 안 하지 않았나? 네. 근데도 이빨이 예쁘네. 가지런해. 깨끗해가지. 깨끗하다. 진짜 잘 나 잘 찍었어. 오. 제이 형이 약간 이런 거 잘해요.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머리 너무 머리색 괜찮아. 노는 컨셉. 맞아, 노는 느낌. 노는 컨셉 좋아. 짧은 머리는 그냥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어려운. 여러분 단체 컷이네 이게. 이것도 나왔나? 다 나왔어. 여기 있는 거 나와줘. 여기 있는 거 다 나온 거 같아. 이거 인스타에 나온 거. 오. 아, 아 이거 팬분들이 빌리포코 흑커버전인가? 그런 빌리포코. 아 생각하기 싫다. 빌리포코. 나중에 이 옷 입고 빌리포코 해야 되나? 여기까지. 봐봐요 이거.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나왔다. 이렇게 브이앱을 도와놓고 가자 다시.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우와. 오 뭐야? 오 예. 아 이걸 해. 네. 엔진반이 뭘까요? 엔진반. 그 저희 앨범. 엔진을 위한 버전. 맞아요. 그 얘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아, 나 다른 거만 하시면 돼요. 아. 이제 그 엔진 저희가 이번에 직접 제작했잖아요. 그 뭐죠? 디자인 참여했잖아요. 그죠 그죠. 아 맞아. 아 그것도 따로 버전 있잖아요. 맞아요. 아. 엔진 버전 따로 있고 이제 위버스 버전 따로 있는데, 약간 엔진 분들 근데 그거 딱 기억나요? 어떻게 하는지? 막 완전 거의 낙서하듯이었잖아요. 여기 진짜 완전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그냥 그러니까. 딱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네 그 느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네 했었는데 그 막 아 약간 맞아 팬티한테 네. 솔직히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진짜. 네, 근데 그거 처음부터 예 조금씩 이게 다 들어간다고 하잖아. 약간 근데 들어간다 했는데 뭔가 잘 해야지 들어간 줄 알았거든. 네 맞아 근데 맞아 그냥, 나도. 근데 진짜 다 나쁘지 않아. 일곱 명 다 들어갔잖아요. 골고루 우리가 꾸미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치 그치. 그걸 엔진분들 좋아하시니까 잘하고 말고 네. 잘해야 되죠. 근데 생각보다 엄청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약간 잘 포장을 해주셨어. 좋았어. 잘 잘 한 거지. 원래 그 백폰은 아니긴 하지. 저희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시네. 먹었습니다. 돈까스. 돈까스. 맞아요. 어 식당 이름 말해 봤다. 말했다. 아, 네, 거기 말했어. 나 거기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갑자기. 급하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뷔 때 생각나신다고. 왜? 그러게요. 이번 앨범 진짜 어때요? 이번 진짜? 앨범. 아, 전 개인적으로 진짜 노래가 진짜 아니, 좋아. 저는 이번이 진짜 노래 완전 좋아. 진짜 여태까지 나온 나는. 앨범 중에 진짜 좋아. 아니 그리고 아, 진짜? 뮤비도 너무 잘 찍었어. 맞아. 아, 뮤비는 아니죠. 제일 잘 찍은 것 같긴 하다. 뮤비 너무 잘 찍었어. 와. 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뮤비 아직 공개도 안 했어. 이름도 약간 공개 안 했어. 완전 이게 그거예요. 약간 완전 달라요. 그치. 네 진짜 달라요. 네. 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다르다. 네. 근데 좋다.
신선하다. 아, 너무 너무 부르고 싶어. 근데 진짜 이번에 너무 저는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 너무 네. 자신 있다. 진짜 스포하고 진짜 아니 그냥 아. 자신 있어. 잘 될 거. 잘 됐을 거. 이번에는 잠깐 딱 보자. 어떤 느낌? 잠깐. 아 뭔가 1초 미리 들려드리기 이런 거 하고 싶어. 불커 불커랑은 좀 다르지 않나? 많이 다르지. 약간 그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컨셉 분위기도 다른 거. 컨셉. 그러니까 다크 청량 이렇게 따지면은 그 방향은 비슷한데 딱 뭔가 달라요. 음악 자체는. 그냥 그 어제 나온 그 티저 있잖아요. 티저 말고 그 한 번도 생각하고 가요. 아 그 컨셉 그거 그 디버전 그 영상. 영상. 어 그지 그지. 트레일러 영상 아, 같은 그거? 거. 같은 거. 맞네.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느낌. 아 그거는 모르겠다. 에이? 아 내가 나온 게 아, 그렇게 나올까? 아 나와 있잖아요. 아 나온 거야? 나왔어. 안 봤어요? 너 나온 거 뭐라고? 근데 그거랑 왜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노래 이미지가. 잠시만 너무 헷갈려요. 아 그런 거 말한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딴 얘기 안 돼. 어, 맞아요. 아니 청량일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말해도 왜? 돼. 응. 아니, 청량일 수도 있어. 이 컨셉이 그렇게. 근데 나. 그게 애초에 우리 앨범의 컨셉을 살짝 이렇게 스포일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요. 아, 분위기를 살짝 잡는. 아니 근데 그거잖아요. 종수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종수? 종수. 종수가 종수. 그 뭐냐 컨셉. 컨셉 수가 아직 하나만. 나 그것도 안 나왔어? 하나만 나왔어요 지금. D만 나왔어요 D. 근데 몇 개가 나온지 모르는. 몰라. 몇 개 나오실지는 알죠. 아 그건 알아. 네 세 가지. 아, 아 이런 비행이 되게 아, 너무 너무 스트레스 너무. 오 답답해. 맞아요. 오케이 이제 오우, 그냥 시원하게 말해주세요. 근데 말해도 돼. 진짜 그냥 할까? 아 그럼 안 되죠. 할까? 그러면은. 그럴 거면 우리가 지금 밑에서 이러면 밑에서 이제 많은 직원분들이 내려올 수. 근데 저희 앨범이에요. 하긴 우리 앨범인데. 아 나레이션 비하인드 워터 라인 비하인드 나레이션이 그거 되잖아요. 3개국어 맞아요. 들어왔어. 아 맞아. 맞아 순간 맞아. 그 워터 라인이랑 말한 다음에 와 이거 스폰가 싶었어요. 아니 말해 아 나왔어 오케이. 나왔어 워터 라인 말하고 혼나자. 제일 겁난 아 근데 이번 나레이션 아직 지원 받은 거. 근데 저는 또 나레이션 처음 해봤는데. 한국어 전에 한국어 네. 근데 또 그 처음엔 뭐지? 그 선을 넘는 내가 된다. 선우? 선우 넘는 내가 된다. 선우가 선 그거 했네. 맞아, 선우가 선우를 넘었네. 좀 오글거리긴 했는데 되게 좋았어. 아 저는 거기가 제일 뭐랄까 인상적이었어. 어디? 그 복구. 아 맞아. 깜짝 놀랐어. 그거 번역하면 나. 그게 기다렸다가 나 그래서 예 이게 하고 들어야 되거든요. 아 차가운 공기 거기 차가운 공기. 아 근데 니키가 한국은 안 했어요. 니키가 나레이션 너무 못해. 아 그러니까 이게요 나레이션 할 때 느껴져 뭔가 좀 어색한 날짜. 영어하다 영어 잘하다 영어는 괜찮은데 뭔가 어색해지는 게. 근데 니키 딱 그거 들었는데 진짜 아, 일본 애니메이션 진짜 니키가 진짜 잘했어. 니키 나레이션 진짜 잘했어. 제가 인정합니다. 애니메이션 이건 오늘 캐스팅 오는 거 아니에요? 뭐라 아 근데 진짜 잘했어. 목소리가 진짜 잘했어. 숨소리는 어떻게 녹음한 거니? 근데 그 숨소리도 다 녹음한 겁니다. 이런 거 약간 그런 게 중요해요. 피버 네 그게 피버 때 숨소리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이 형이 다 한 거예요 직접. 제 이제 팝필터에 한숨 니키 쩔더라 이러시는데 쩔더라 쩔어 오늘의 MVI 오늘의 TMI 오늘의 MBTI MVTI 오늘의 MBTI MBTI가 하루하루 맞겠나요? 아 맞아요 컴백쇼 인지분들이랑 아, 저희 같이 아, 맞다. 해가지고 이번에 300명 많이 됩니다. 300명 들어오시는데 처음으로 해보고 야, 근데 저희 그것도 하잖아요 다음 주에 뮤뱅 3박 2일상 아 맞아요 맞아. 거기서 먼저 이제 제 생일날 그때도 들어오시잖아요 뭔 일이라고? 그때 생일이 24일날 네 제가 스케줄 풀풀 아 근데 어 그럼 서명 그날 VF 할 때 어 맞아 그 뮤뱅 그거 들어오시고 하잖아요
대면으로 한 맞아요. 맞죠. 와. 저 처음이에요. 네? 대박? 공방 처음이에요. 그러네. 어떻게 어떻게 되지? 뭐 하지? 찬호가 안 한다고. 아니 생방으로 하지 않을까요? 생방할 것 같은데. 뭐지? 왜 뭐 하지? 성훈이 때도 다 모르겠어. 아직 안 정해졌어. 콜라로 기대해 주세요. 콜라로 해주세요. 몇 곡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 일회를 한 노래를 한다. 아, 맞다. 맞다. 블레스드 콜 사진. 맞다. 그럼 볼 거겠다. 이것도 말하면 안 돼. 아, 이건 괜찮아. 이건 다 알아요. 공방 가고 싶다고요? 아, 아직 나오시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응? 이것도 이해 안 나. 아니, 이거 근데 1등한 팀은 다 웬만한 다. 저번에 나갔었잖아요. 나 아니 지금 스포한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티를 내면은 더 스포 좀 들린다. 아 괜찮아. 티를 내지 말라고.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와서 또 뜨자. 아 괜찮아요 괜찮아. 진정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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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앞에서 알았어 알았어. 그 오케이 사인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잘못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앞에 앞에냐고. 앞에 누군가 계신데 끄덕끄덕 하셨어. 네, 우리 잘못 아니야. 네. 알고 있었지. 어 진짜? 아, 깜짝이야. 소감. 촬영장 아기 고양이 비하인드 알려줘. 아기 아 그거 무슨 촬영인지만 말 안 하면 되니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아, 근데 그 고양이가 그 전날에 구조가 됐대요. 약간 비 왔잖아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저체온증 때문에 거의 약간 엄청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 스태프분이 구해주셔가지고 약간 네 마리였나? 응. 네 마리. 거의 촬영장에. 맞아요. 그 진짜 니키 계속. 네. 진짜 계속. 아, 근데 진짜 나 그 애기 고양이는 처음 봤어. 그렇게 조그만. 진짜 진짜 손바닥만해. 방금 태어난 것처럼. 너무 어, 귀여워. 강아지 아니야? 눈 왜 이렇게 강아지처럼 생겼어? 아 너무 귀여워. 이때 촬영했었어가지고 이게 이게 나오면은 네. 올릴게요. 오케이. 뭐야? 뭐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뭐야? 아이 가능하지? 뭐지? 어이없어. 저 태극기 같다고요? 태극기 같다. 쓰고 뭐 마시고 있네요. 이거 아이스티. 아이스티입니다. 지금 너무 달잖아. 조금. 저는 그래서 안 먹고 있어. 얼음 녹여서 먹으려고. 스포를 자연스럽게 연습하 넘어가는 법을 연습하래요 선우형. 말하고 그냥 아무렇지. 맞아요. 선우형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엄마! 나왔어! 이런 근데 애티브드도 모를 수 있어요. 막 이게 리액션 아 그럴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 체크셔츠 샀어요. 어? 아 맞아요. 오, 30% 어. 30% 예스. 계산 때까지 몰랐어. 맞아 계산 때 가는데 30%예요. 어 너무 행복해. 대박인 건데. 소소한 행복. 아 그리고 살짝 또... 고민했거든. 아, 조금보다 샀어요. 아 이거 살짝 근데 30% 말이지. 바로 그냥. 그리고 또 제이크 형이 작사를 아. 들어갔다. 아 맞아요 이번에 제일 대형이 내고 있었어. 내가 말하기를 못 참. 아 역시 제이크 형 이번에 작사가 근데 무슨 곡이야?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죠. 이제 크레딧이 들어갔어요. 아 근데 그 진짜 그 그분 다른 분이 보내줬거든 그거. 네. 그거 이름 적힌 그거. 네, 네. 그거 진짜 신기해. 다 막 있는데 아, 제이크. 어. 근데 한국어로 돼 있어. 아 제이크 영어로 해주시. 와. 신기했습니다. 어, 오늘 갑자기 네. 뭐라고요? 당연하죠. 아, 왜요? 아닙니다. 이상한. 네, 네. 무슨 곡인지도 말하면 안 돼요. 어, 맞아. 그게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지금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몇 번 말했는데 굳이 그걸 해가지고 네. 말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그 비하인드 뭐 그런 거 말하지 작사 비하인드? 근데 노래가 이제 굉장히 좋잖아요 자기가. 맞아요. 아, 그래서 노래 계속 많이 들었다. 네. 사실 형 수록된 곡이 전체 좋아요. 형 그 아, 가사 들어간 거. 아, 아 저도. 아 진짜. 저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저도. 네. 그게 저도. 근데 좀 뭐라지? 아 엔진 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 아 진짜. 어. 아, 아 이거 말해야 된다. 맞아. 콘서트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약간 그런 아, 곡이야. 그렇죠. 진짜. 그리고 애초에 여기까지 아, 잘한다. 여기까지 형님 잘해 잘해. 네. 그 타이틀이 제일 좋아. 타이틀은 어, 약간 딱 무대 할 때 딱 좋지. 아, 이 곡이 타이틀일 수 그 있잖아. 그죠?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스포 너무 많이 했어. 잠깐만 이거 그 뭐냐 그 캘린더 뜨지 않았나? 그 언제 그건지. 어. 자 한번 보죠. 보도록 할게요. 댄스 스포일러도 해달라. 오늘 며칠이야 19일. 근데 이 어? 오늘 컨셉 무드 뜬다. 자정해. 오늘 자정해.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뜨겠네요. 오늘? 네. 오늘 그 약간 그런 컨셉. 약간 저희 얼굴 안 나오고. 아, 그런 살짝 표현 같아. 네. 어. 오늘이 제이 버전인가? 맞아요. 제이. 이제 아, 이제 제이 버전 나오는 거야? 오늘 거를 스포를 살짝 해 드리자면 아, 그러자. 약간 엔지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무대예요. 제이가 뭔지 제가 뭔지 말고. 그 마지막 건 기억나. 아 그 둘째 날 찍은 거.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야. 아하. 아 뭐냐. 나 왜 못 듣지? 아 나 거기서 나. 예. 아 오케이. 난 제이크만 했어요. 아 깜짝이야. 아 이거 잘 나왔어. 제이 버전도 다 잘 나왔어. M 그 마지막 게 뭐였죠? 그거는 M. 응. 그러니까. 아. 유영장이 거의 안에 가서 좀 막 여러 가지. 아 그게 그거야. 예예. 그게 이번에 나온 거. 막 여러분들 많이 있는 곳에서. 제이? 네. 그게 마지막이지. 맞아요. 그냥 기다리고 봐. 다 보세요. 네. 이게 너무. 아 그리고 이거 말해야 되지 않아? 응? 뭐야? 이거 굳이 말해야 될 것 같아. 어 오늘부터 경청 안 나오는 거 아닌데? 왜요? 안 나? 네, 아니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다음 주가 막방. 네 다음 주. 에? 네? 벌써 막방이냐? 왜 이래? 4개월 4개월. 아 4개월? 네. 짧네. 오 왜 이렇게 금방 갔지? 응 짧게 했지. 대박이야. 벌써? 그래도 4개월 정도 했어요. 어 많이 했. 네. 꽤 많이 했어. 저 1년 했어. 손배. 네. 저희도 경선도 하고 싶은데 활동이랑 겹치면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그냥 말할까요? 응? 이거? 응. 그래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왜 그러니까 저도 아 근데 아 그 맞아 그 무슨 그 티저에 그거랑 되게 비슷한 그게 많아 아 그래요? 어, 그 없어요 뭔가 색이랑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엔진분들이 네, 조금 더 여기서 말할게요 네 말해주세요 저희 이번 앨범에 챔버5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근데 왜 아일랜드 했던 거를 왜? 네, 이미 근데 그냥 방송 때 했던 거는 이미 다 끝이고요. 네. 네. 그건 모르죠? 네, 그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뭐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뭐 할 수 그렇죠, 있게 된다면 하겠지만 이번에는 없다. 네, 챔파이브 맞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가지고 아일랜드 네. 거의 다 좋아요. 언젠가는 또 할 거 이런 거. 왜 말했어? 슬퍼하시잖아. 재밌다. 다이브인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 근데 다이브인투 노래 진짜 좋아요. Dive into you. 플리커. 저 자네 노래. 저도 슬픕니다.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DJM 중에? 네 근데 저는 M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맨 네, 마지막 거? 마지막 아 그거 저는 D랑 M 아 저는 근데
셋 다 근데 정훈이 다 너무 느낌이 다르니까. 그니까요. 셋 다 완전 달라요. 근데 저는 뭔가 의상은 두 번째 거. 제이. 아닌가. 아, 아 형 형은 그럴 수 있겠다. 뭔지 알아요? 예. 그. 어. 예. 아 좀 우리끼리 말까 너무 답답해. 아, 우리끼리 알잖아. 뭔가 같이 있기 아 왠지 지금 네. 서운하시겠는데. 그러니까요. 아, 오늘 나오시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 저도 그냥 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그 말하고 잠깐 올라갔다 와. 전화 왔어요. 아 오늘 브이앱이 조금. 아 근데 이런 브이앱이 항상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 솔직히. 나도 답답해. 그러겠다. 근데 한마디만 스포할게요. 아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 지금 커넥이 안 된 것 같다. 버전마다 컨셉이 다 달라? 약간? 약간씩? 네. 그쵸 원래 저번에도 그랬었잖아요. 버전마다 컨셉이 조금 약간 매 자켓 촬영은 조금씩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선우가 생일이잖아요. 아, 갑자기 예. 이거 말, 나 말해줬으니까 네네네. 아니 진짜 아 기분에 내가 제가 그리고 또 오! 선, 어, 왜, 스포일 뻔했어. 와우! 예스. 왜요 왜요 왜요? 노래 부를 뻔했어. 아 그리고 제가 그 선우랑 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껴보고 있어. 뭐 뭐요 뭐요? 근데 옛날에 그냥 화보 아, 아 생일날 찍 다들 요번한테 생일 때 진짜 어. 이상한 사진 풀지 말아달라고 제발 한 번만 할게. 어 그 저 잠깐만 그 너무 많은데 니이트 찍은 그 사진 아 그 사진? 아 제발 하에서 장자에서 제발 부탁할게. 아 그것도 대박이네. 진짜 이거 혼자 보기 아까워. 아이고야 이거 우리 제가 부탁할게요. 만약 멤버들 보고 있다면 부탁 좀 할게요. 제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데. 공개하기에는 조금 공개하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그 팬데 때 컨디션 때 저는 대기실에서 컨디션 그 컨디션이 그 파트 근데 진짜 제일 반주 자세 기억이 안 나요? 뭐. 아 아니야 그게 너무 많은데 많아서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D 버전이 메인 컨셉이죠 저희. 그죠? 많이 돌린다. 아 근데 아직 그거는 그건 아직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다 뜨고 나서 네. 다 뜨고 나서 사진도 많이 풀겠습니다. 언박싱 언제 하지? 앨범 네. 지금 다 사복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네 사복 지금 다 사복입니다. 저는 선우의 패션이 조금 좋아요. 오케이 일어나 보시죠. 저 오케이 일어나 보시죠. 잠깐 이 신발 이게 신발이 또 포인트거든. 이게 신발 신발 보여주세요. 신발 신발이 포인트예요. 신발 노스트리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안 꾸민 게 아니고 저는 오늘 딱 컨셉이 있어요. 한번 일어나. 무슨 컨셉이냐면 무슨 컨셉이죠? 자유로운 사람 컨셉. 자유로운 사람 컨셉인가요? 자유로운 컨셉이에요 오늘. 너무 그래서 좋아요. 우리 좀 마음을 편하게 입고 자유로 아니 편안함 아, 마음을 너무 편해 보여. 마음을 좀 너무 편해 보여. 마음을 천천 바지가 부럽다. 천천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왔어가지고 편하게 입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너무 그 뭔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대 안 꾸민 게 아니고 네, 오늘 딱 이렇게 아 안 외운 수 있어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걸 하실 거죠? 네 오 손을 해방이 찍는 것 같다. 오 그죠? 뭔가 그런 농촌과 뭔가 그런 자유로운 느낌 네, 그런 느낌. 니키 너 은근슬쩍 키재지 마라 이러시는데 너 키졌냐? 일어나 야 너 사실 일어나 됐어. 내가 왜 아니 신발 봐보니 무슨 뭐가? 슬리퍼잖아. 그래도 키 크다. 형 더워 보인대요. 저요? 네. 저요? 네. 안 더운데요. 반팔 티인데요. 정원이 사복 잘한 점 회사. 선우 개량 한복 아니야 이런데. 개량 한복은 아니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종성이 볼게 무가. 저한테 주실래요? 나중에. 어 진짜? 오. 말까? 아, 엔진. 어 오케이 무조건 맞아요. 네. 오케이 약속. 엔진분 만나면은 저한테 드릴게요. 실제로. 뭐 저한테 드릴 게 뭐야? 제이 그 하이소티 입었었잖아. 아! 형 하이브티 입었어. 그 하이브티가 얼마나 요즘 유행인지 알아. 지금 그거 근데 진짜 여러분들 다 그거 입고 와요. 요즘 진짜 다 사고 얼마나 세일하다 나서부터 그거 진짜 진짜 편해요. 진짜 촬영장 가잖아? 입어보면 알아. 진짜 절반 그거 입어. 진짜 아 이거 저 홍보하는 게 아닌데 너무 좋아요.
무신사에서 팔면 진짜 저도 잠옷으로 잠옷으로 입고 잘 정도로 너무 좋아. 그 유아이님이 이제 딱 입고 걸어가서 무신사 35,000. 아 너무 싸이. 각자 성격이 보이는 사복. 왜요? 사복으로 어떻게 성격이 보이죠? 자, 나 체크치가 너무 많아. 이런 스타일 좋아. 뭔가 오늘 좀 깔끔한 룩. 그리고 뭔가 이런 가을 가을 룩. 룩. 그리고 저는 완전 여름 룩. 봐봐 이게 룩. 벨트가 너무 예뻐요. 봐봐 이게 예쁘네. 붙어있어요. 이게 예뻐요. 그럼 미소 먹고 붙여. 가을 룩, 여름 룩, 겨울 룩. 겨울이에요 이게? 아니, 가을, 가을 가을 룩. 뭐지? 브리지한 거 브리지. 뭐야? 이거 코카콜라야? 아, 야, 다른 코카콜라 아닌 거 안 돼. 그러니까 코카콜라만 안 돼. 오늘 좀 벨트에 좀 힘을 주고 왔구나. 코카콜라 말고는 이제 틀어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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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가 제일 막내 같다고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잠깐, 아니 막내지네. 재미지, 재미 형이고. 재미. 재미지가 뭐야? 재미. 이게 막내즈와 이제 페이블 형. 써니지? 아니 최 어려 보이는 건 좋은 거야. 어려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제이크 형도 약간 되게 어린 느낌이잖아. 저요? 이미 어려 보여. 솔직히 저보다 어려. 어린 거 어려 보이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려 보이는 거 좋은. 동안. 어린 것도 좋은 거예요? 동안이 얼마나 좋은데. 어린 게 좋은 거지. 난 동안이랑 좋아. 그래? 근데. 지금 약간 동안이 아니면 나중에 오히려 동안이라고. 나도 놀리면 다이다이안 되는데. 너네 다 어려. 그 솔직히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각자의 그 최애 형이 누구예요? 오케이. A 그 혈액 형? 아니 형. 무슨 형? 막 A 형, B 형. 아니. 아 브라 아 NF 안에서. 아니 말하면 좀 그렇다. 애들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NF 안에서. 괜찮아. 아, 한 명씩 한 명씩. 아 이거 말하지 마. 오 나는 있어. 오케이. 오 하나 둘. 아 저는 셋. 저는 여섯 명 다죠. 아 그래. 네. 에? 아 예. 다섯 명 빼고. 니키가 형이야?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누군데? 좀 당연히 제일 큰. 아 진짜? 역시. 오케이.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 오케이. 팀원한테 사회생활 해서 뭐예요? 아 내가 근데 많이 잘 해주잖아요. 다 좋아해요? 응? 응? 저도 많이 했지. 다 좋아. 오 예스 내 동생 뭐라는 거야. 그치 금발 오스트레리아인. 뭔 제이크 형? 오스트레리아인 그 오스트레리아인. 제가 좀 뭘 알긴 하죠. 근데 진짜 정원이 어깨 이게 진짜 많이 나온다. 엄청 넓다. 이아 이게 셔츠가 그냥 넓어 보이는 거예요. 수영은 수영. 근데 원래 넓 진짜 많이 넓긴. 아닙니다. 수영 아니 많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렸을 때도 수영 안 했지. 했었어요. 조금 했어. 아 진짜? 아 진짜 조금 근데. 아 진짜? 1년 안 했어요. 아, 했었구나. 그래서 넓나 보다. 수영이 어디지? 1년 안 했는데 몇 개월 했었어요. 근데 난 진짜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형 그냥 약간 타고난 거죠. 예, 약간 저는 진짜 운동 뭐라 하지 약간 이 뼈집이 있어. 아니. 밥을 잘 먹어서 밥을 잘 먹어서 약간 이게 좀 있어. 이게 좀 약간 있어. 뭐라 하지? 중등하면 잘할 것 같아. 아 럭비 약간 그 럭비 하면 잘할 것 같아. 몸상. 맨날 제가 성훈이 형 한번 치면은 멧돼지가 막 멧돼지가 미쳐가지고 무슨 아니, 맨날 올라간다 고 맨날 그러고 아우 진짜 그 코끼리가 너무 웃겨서 진짜 아 맞아 그 감독님이 어, 성훈 씨 이제 끌게요 했는데 어 안 돼요 코끼리 앉아 있어 지금 어 안 돼 아우 진짜 성훈이 요즘 왜 이렇게 웃겨. 그러니까 성훈이가 그거야. 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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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 어, 저희 갑니다. 8월 달에 케이콘입니다. 예스 기대된다. 와 LA. 진짜 미국 LA 처음 가본다. 아, LA 진짜 재밌겠다. 그때 LA 그 진짜 한국에서도 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게 아예 없었잖아요. 뭔가 한국 행사가 시상식 때 많이 하잖아. 근데 시상식 원래는 엄청 많이 오지. 맞아요. 막 MMA 이런 데 막 웬만 우리는 그런 거 한번 그냥 그러니까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무도 없으니까. 뭐가? 시상식 때 원래 엄청 크게 하잖아. 네. 아, 몇 도매소 하고. 네.
때문에 한국에 있으러. 진짜 한국에서 콘서트 하고 싶네요. 근데 이번 연도에 다들 좀 많이 갈 수 있어가지고 네 좋은 방향이에요. 처음 그 나왔어 공지. 아 그래? 공지 나왔어? 네 잘못 말했네. 네? 네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방금 X를 하셨어. 그럼 안 나왔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다 아셔. 아니요 나왔어. 그 다 아셔. 하이브 그 시절 나. 하이브 그 아니야 스케줄. 괜찮아 뭐 무슨 파도 되게 좋은 거잖아. 아니야 나 몰라. 안 나왔다고 합시다. 네, 모른 척 해주세요. 예. 지금 몇 분 몇 분 계셔? 근데 이거 20 내가 25만 명 저번 부에서 이렇게 말했거든. 네. 말하지 말라고. 그 진짜 말 안 했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역시 엔진분들 진짜 착하죠. 딱 3초만 시동을 꺼봅시다. 자 엔진 오케이 엔진 지동 오케이. 아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해 얘들아 위에서 때리기라도 하니. 조심하는 거죠 그냥.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이러면은 오히려 딱 나왔을 때 더 그게 그죠 원래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는 그것 때문에 솔직히 그쵸 안 하는 원래 이제 깜짝 서프라이즈 이런 느낌이 없이. 그죠 서프라이즈가 네, 그게 있죠 혼나 그런 거 네 맞아요 우리 또 혼나요 맨날 혼나요 아닌데 네, 혼나지 않지 약간 주의. 피드백 주의 피드백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잠깐만 얼굴이 보여. 제가 생각났어. 선생님 앞에 앞에 계신 줄 알았어. 보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토보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웃겨. 혼나진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분들. 자카르타 언제가? 자카르타? 자카르타? 자카르타 엔진분들이 쓰신 건가? 자카르타 아직은 잘 모, 저희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는 니키 오늘 너무 귀엽대. 가와이 귀엽다. 니키 오늘 너무 귀여워. 저 음료수 환불해도 될 것 같다고요? 그니까요. 맞아 딱 그대로 지금. 아니 여기 그러면 누구 드려? 어? 근데 그래. 일요일이야. 출근 안 하셨어. 오늘의 TMI. AI, AI. 오늘 TMI. 어제 TMI 했어. 어제 우리 뭐였지? 아, 그거겠지. 볼링. 아. 요즘 저희가 볼링 많이 치는데. 어제 기적이 일어났어. 나 진짜. 아니, 이건 자랑해. 근데, 자랑해야지. 아, 솔직히 내 거 말해야 돼. 네. 나 진짜 너무 잘했어. 근데 어제 진짜 잘했어. 영원 홀대에서 보여드려야 돼. 이게 마주 이게 확대한 거예요. 아, 그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에. 와. 이것 때문에 열 번째 때 이것 때문에 이겼어요. 와, 얘기를 했었거든. 어떻게 한 거야? 거기 계산을 진사를 하기로 했는데 팀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이겼어. 그렇죠? 살려줬어. 두 번째 게임 맞지? 147. 첫 번째랑 두 번째 잘 맞았어. 평균 첫 번 120인가 그럴 거. 두 번째 판 147. 마지막은 못했어요.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좀 아프지 않아요? 아 근데 세 번째 게임이 너무 아파 팔이. 힘들어. 그저께는 저랑 이제 의전팀 두 분이랑 저랑 나. 어 이렇게 갔네. 어. 딱 이렇게 네 명 의전팀 두 명 깨가지고 여섯 명 3대 3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의전팀이랑 같이 두 명이서 팀했는데 그때 졌어요. 졌나? 네. 아, 지고 의전팀 분들이랑 저랑 그 세 명 팀에서 몰빵. 먼저 그 스트라이크 친 사람이 빠지는 그런 돈 내기 했거든요. 근데 한 마디 할게요. 지금까지 똑같은 분이 되셨어요. 똑같은 의전팀이 그 일곱 누적이 됐어. 일곱 명 누적이 지금 다 해놓고 제 레전드 그분이 다 냈어요. 우리 앞에 미안한 지갑 안 들고 가도 돼. 공짜 볼링 칠 수 있어. 안돼 진짜 볼링을 이제 저도 처음에 진짜 못 쳤는데 하면 할수록 늘어. 누가 알려줬어? 너가. 진짜 짜증나. 니키가 진짜 잘해요. 니키가 잘해. 스윙 볼링이 잘해. 스윙 약간
에브리지가 좋아. 맞아요. 매번 그 나는 약 평균 꿀복이 평균이 약간 계속. 그게 좋지. 선우 형도 약간 한 치면은 거의 스트라이크고 아니면은 딴 걸. 하나씩. 나 너무 뭐 아니면 도야. 네. 역시 NF. 맨 끝에 여기만 줘. 맞아. 꼭 하나만 치던가. 하나만 치던가 여덟 개 아홉 개 치던가. 신기해. 너 어제 스페어 한 세 번 연속으로. 오. 어제 잘했어. 막판에 갑자기 잘해가지고. 딱 감이 오면은. 네. 아, 이게 있어요. 볼리. 아 진짜? 진짜? 이제 배그 안 하니? 물어보세요. 배그 안, 저는 사실 원래 안 했어요. 안 한 지 좀 오래됐다. 진짜. 저는 원래 안 합니다. 배그 진짜 안 한 지 오래됐다. 의전팀 화이팅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캡처해서 보내드리죠. 의전팀 화이팅. 아니 이거 의전팀이 쓰신 거일 수도 있어. 아 그런가? 닉네임 양쪽인데. 약간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의심을 하고 있어. 저를 보고 계시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에 정성이가 잘 쳐, 니키가 잘 쳐. 니키 훨씬 잘 쳐. 네, 제이 형. 그러니까 제이 형이 약간. 아, 제이는 생각보다 잘 모르겠어. 제이 잘 모르겠어. 제이 형 이제 부근부근 해서 여기까지.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고. 조금 왜? 복불복이에요? 제이 형 복불복도 아니야. 평균적으로 어제, 조금 안 좋은 어제 스트라이크 아. 두 번 연속으로 쳤는데 세 번째 때 커트 0이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소용, 맞아. 소용이 없어. 맞아. 두 번째 소용이 없는 느낌. 아니 일곱 명 중에 그럼 니키가 제일 니키가 제일 잘해요. 좀 니키가 좀 압도적으로 잘해요. 사실 약간 그 진짜 근데 얘도 엄청 막 계속 잘하진 않아. 그냥 한 번 잘할 때 잘하는. 아니 근데 니키 잘해요? 폼이 좋아. 이게 그냥 막 에브리지가 딱 기본기 치는 법을 아니까 이제 네. 우리는 그냥 복불복이잖아. 맞아 그냥 막 하는 거. 저 혼자만 잘하면 재미가 없잖아. 아 그 맞춰서 그런 거지. 맞춰줬네. 그러기엔 어제 너무 쫄렸어. 마지막에 내가 못해서 졌잖아. 마지막에 그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여줘. 인정해. 마지막에 셋이 같은 팀이었어요? 아니 아니요 둘 둘이랑 의전 팀. 아 형 그럼 형이랑 제이 형이랑 그 형님 어 아이고야. 야 이름 까면 안 되지. 자 깜짝 놀랐네. 뭐 믹스맥스 셀까? 아 저 제가 그때 원래 피곤 들었어야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12시간 찍었었거든요 그때. 잠깐만. 그분 언급. 깜짝 놀랐네. 이제 자랑스러운 의자팀이 된 거야. 이제 어. 아 잘 안 들렸대요. 다행이다. 아 어, 몰라 봐 잘 모르신다. 직업이다. 저희 포켓몬 갔다고. 포켓몬 거? 네. 포켓몬. 어 포켓몬 거 오랜만이다. 많이. 아 이렇게 한번 셀카 올릴까요 저희? 포켓몬. 어? 어 좋아요. 어, 지금 찍을까요? 아, 지금 찍어주세요. 맞아. 나가면 끝나면 이제 안 찍을 까먹으시지. 왜?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오케이. 저는 사진을 진짜 까먹어 찍는 거. 하나 둘 어? 이게 나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포즈 추천. 응? 포즈 추천해주세요. 좋다 좋다. 아 이렇게 보이는 거 너무 신기해. 너무 어 뭐야 좀 창피한 잘 좀 공순이 포즈가 뭐예요 대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공순이? 공순이 내가 아는 그 장난감 그거 맞나? 공순이. 공순이. 공순이 냉장고. 어, 야 선우피스 아래. 선우피스. 선우피스가 뭐야? 뭐야 그거? 그거 내가 만든 거. 하지 마요. 이게 뭐야? 알겠어. 알겠어. 이거 강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지. 스파이더맨. 여우를 돌리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은근히 좀 생각을 했네. 네, 당연하죠. 위로 하고. 아, 지금 어려워 안 되는데. 안 할래요. 안 하고 싶은 거겠지. 손가락이 아파요. 볼링 쳐가지고. 볼링 쳐. 근데 딱 볼링 치는 아, 그거다. 어, 저거 나 볼링. 볼링. 스와트 늑대 포즈. 그럼 선우피스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럼 나 너무 좋다. 쟤네들이죠. 저희가 또 해드릴게요. 만드셨으니까. 맞아, 지금 원작자가 있는데. 하나, 둘. 이거 맞아요? 어.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우 오라트 요즘 너무 다양한 게 많아.
유니피스는 뭐예요? 그니까 성우니피스 피스 피스 많아 피스 아 성우 헤어피스 붙이는 피스는 얼마나 많이 붙여 피스 옛날에 진짜 많이 붙였는데 한테 얼마나 와 진짜 그 딱 드대 활동할 때 피스 많이 붙여 엔진 피스 엔진 피스 엔진 피스 뭐가 있을까? 야 너 안 했냐 근데? 뭐가? 너 안 했어? 했지 했어? 했죠 했어 아 근데 왜 안 하지 몰랐는데? 했는데 이렇게 하긴 했어요 니키 안 했다는데? 니키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 네 그거 안 한 거 보다 나 안 했지 아 하긴 했네 하긴 했어 하긴 했어 하긴 했죠 포즈는 했어 호니피스는 뭐야? 성훈이가 한 건가? 요즘 되게 새로운 피스 많이 나온다 많이 생긴다 연준 피스 연준 연준이 형 피스가 있나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연준이 형 물어봐야겠다 볼꼭 해주세요. 볼꼭 해달래. 오케이. 선우 볼꼭 할게요. 안 돼요. 아 뭐야? 아예. 그럼 이건 캐치 타임 할 수 없잖아요. 아, 내가 원래 본인이 한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뭐야 하는 거? 아 했어? 캐치 타임. 와 진짜. 왜? 실력이 돼. 신기하다. 탱글탱글. 와. 나 안 그러는데. 피스가 되게 많이 나온다 모자리 많이 엔진 피스 만들자고요? 엔진 피스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려운데? 엔진 로고야 이게 진짜 어? X 하는 거 X 하는 거 어, 약간 이렇게? 아 이런 거야 저 괜히 했다가 네 이렇게 그니까 근데 먼저 있는 사인이면 어떻게? 그니까 나라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어딘지 모르니까. 네. 하이픈. 오 좋다. 하이픈. 나쁘지 않아. 와 더워. 에어컨 안 틀어. 여기? 안 더운데? 축구는 안 했어 에어컨 틀어. 아무도 없어. 형 이거 입고 있어서 더운 거야. 아 그래? 네. 벗어요. 되게 안 더운데. 벗어요. 더워요. 벗어요. 안에 또 패션을 포기 못할 수도 있어. 거기. 오. 여기서 패션을 포기라면 어떻게 되죠? 네? 포기할 수 없잖아. 포기할 게 없는데요. 그럼 벗어야 돼. 안 돼. 그래도 오늘 그래도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야기. 기억했네. 아 지금 빅스비가 알아 들었다. 마법을 아. 걸었어요. 왜 내 거 안 켜지?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뭐 종훈이만 들어? 랩해줘. 하이 빅스비. 아 역시. 네, 선우님. 목소리 무서워. 왜 무서워? 근데 선우님 영혼이 없어. 왜? 아니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너무 괴롭혔다. 너무 많이 시켜줬어. 빅스비한테 왜 그래? 네, 또 해드릴게요. 목소리가 다 달라요? 이거 설정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깜짝 놀랐네. 왜 우리 빅스비한테 왜 그래? 귀신 목소리. 우리 빅스비. 근데 진짜 빅스비 진짜 천재예요. 진짜 완전 똑똑해요. 진짜. 아니, 저희 빅스비 한번 자랑 좀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장난 좀 해요. 시비 좀. 랩해줘.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랩을 한다니 상상이 되세요? 안 돼요. 어, 톤이 달라지는데? 어이. 아. 어, 트랩. 어, 트랩이. 오. 잘하는 장기가 참 많은 친구예요. 제가 생각해도 잘하네요. 그죠? 아, 딱 이걸로 그 빅스비한테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면 해주거든. 어, 맞아, 해줘. 그 제이 형이랑 같이 있는데 무서운 이야기 해줘 이랬는데 제이 형이 아, 하지 말라고 막 진짜 진심으로 화냈어. 무서운 얘기 한 번 해주면. 하이 빅스비. 이거 주인만 말해. 하이 빅스비. 내가 해볼게. 무서운 얘기 해줘. 얘, 오, 바로 해주네. 얘따 놓고 같이 잡시다. 문 좀 열어줘. 갑자기. 아, 못 봤어요. 없어. 문 좀 열어달래. 아니, 열어줄게. 근데 이거 제이 이거 진짜 못 듣는데.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아니, 너 말고. 하이 빅스비. 무서운 얘기 해줘. 소리. 버려진 산장. 오, 너무 무서워. 오, 소름 끼쳤어. 목소리 너무 좋다.
와 이거 왜 이렇게 생생해? 폭풍을 치는 어느 밤. 오 마이 갓. 그 일은 한 남자가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아니 왜 이렇게 고음, 불끈하네. 왜 이렇게 고음. 들리세요 여러분? 그때 남자의 눈에 버려진 산장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산장 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기 왜 들어가? 남자는 손전등으로 산장 안을 비춰보았다. 왜 비춰? 산장 벽엔 유독 초상화가 많이 걸려 있었고 그림 속 인물은 하나같이 활짝 웃고 있었다. 어, 남자는 초상화가 신경 쓰였지만 지쳐서 금방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벽에 걸려있던 건 초상화가 아니라 모두 창문이었기 때문이었다. 야! 와 이게 무서운 얘기인가? 야 고마워. 솔직히 좀 무서웠다. 그래요? 제가 뭐냐? 목소리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정 잘했죠. 아 그러면은 초상화가 아니니까 그냥 창문에서 너 이렇게 웃고 보고 있었다. 그니까 그게 귀신인 거지. 무섭네. 아 근데 다 너무 무섭다. 근데 얘가 웃긴 얘기도 잘해. 예, 웃을 아 저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지? 그 넌센스키즈 같은 거. 하이빅스비 아직 웃긴 얘기 해줘. 아 하이빅스비 웃긴 얘기 해줘. 이거 빅스비 아까 거 아니냐고 그러셨어. 가장 빠른 말은? 뭐지? 주말이래요. 무서 아니 무서운데? 잠깐만 방금 칩! 동네요. 나 아직은 너무 잘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요. 하이빅스비 웃긴 얘기 해줘. 우리 우참 우참. 소금의 유통 기한은? 이게 소리. 소리 제일 크게. 천일년. 아, 몰라요. 다 다음 거 그냥 터치로 하세요. 다른 거. 소나무가 삐치면 칫솔. 칫솔? 아 칫솔. 아 재미없다. 다른 거. 저는 오이가 물을 때리면 오이가 물을 때리면 오이 무침. 아니 무슨 소리가 더 웃긴데? 어 여기 있다 재밌는 얘기. 짧고 굵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갑니다.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는? 나무다. 야자나무. 근데 웃긴 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하이빅스비. 빅스비 그만 불러. 힘들어 얘. 하이빅스비. 마지막으로 웃긴 얘기 한 번만 해줘. 해줘. 거의 광고 아니야. 뭐를 세 번 먹어? 회오리. 웃길 때까지 하자. 그 반응이다. 웃긴 거 안 나. 웃길 때까지 하자. 웃길 때까지 하라고. 아 너무 이거 빅스비한테 너무 미안하죠. 지금 목소리 지쳤잖아요 지금. 송구하옵니다. 사람이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김선우다. 철들 때. 어, 이겼다. 내가 이겼어. 이발소. 아 어떤 그 문제를 보다 재미가 들어보세요. 우유가 옆으로 넘어지면 아야 아니야? 나야. 그만할까요? 사람이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김성우다. 잠깐만 우리 또 반복 질문 하네. 아 진짜 웃겨. 와 우리 네. 반응이 더 웃기네요. 네 여러분 빅스비가 이렇습니다. 7위가 잘 되네. 7위가 좀 더 7위가 좀 더 잘 되네. 네 여러분. 예스. 저희가 이제 안무 연습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진짜. 원래 3시부터. 아 좀 더 길게 합시다. 원래 5시까지 합시다. 지금 형도 하고 있을 거예요. 5시는 안 돼. 5시까지 합시다. 어때요? 전에 엔지분들 얘기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뻥치지 마요. 지금 안무 연습 하기 싫어가지고. 아, 아니야 너 로봇 하고 싶은데. 근데 선우 형이 사실 안무 연습을 제일 안 하기. 야 너 나 솔직히 제일 열심히 한다 이럴 줄 알았어. 너 음반 너 열심히 해. 아니 요거, 하면은 요거 괜찮아 진짜. 요거 안무 하질 않아. 요거 안무 제가 진짜 온몸에 부서져라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 아니면은 진짜. 오늘도 또 한강 뭐야
바통 터치 하라고. 은근히 두꺼운데. 은근히 약간 야, 이게 은근히 약간 있어. 제이크 형이 아니 막 간지러워. 어? NIF 나는지 물어보래요. NIF 나는지 이런 거야. 아, 할 수 있어? NIF 어? 나라 이렇게. 아, NIF 검증 막 이런 거 하지 않을까? 하이 빅스비. NIF 나라?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 아니, 삭제. 빅스비 빨리 삭제해요, 이 프로그램. 안 나. 시리가 잘 돼. 근데 제가 하면 일본어 나오니까. 물어봐. 에이 시리. 일본어로 돼. 변호 땡큐. 우와. 일본어인 거 같아. 일본어 시리 처음 들어봐. 와. 근데 뭐라는 거야? 뭐라는 너도 몰라? 너도 몰라? 26도래 지금. 아 진짜? 아 진짜? 일본 잘하. 일본에서? 한국. 왜 이렇게 일본 잘하냐? 한국. 그러게. 오케이. 저 이제 안무 연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만 이거 생일 때 올려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 오늘도 이제 몇 시야? 3시니까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 조금 습하죠 오늘. 네. 습하니까. 살짝 조금 흐리고. 네. 약간 조금 그런 스파에서 예민해질 수 있지만 다들 calm down 하시길 바랍니다. calm down. 네, 저희 예. 이제 안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 네. 조금만 더 하는 게 어때요? 진짜 아, 지금 진짜 진심으로. 가요. 근데 난 연습 라이언 때부터 들어갑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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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게요. 안녕.